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 경계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에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정말 매력적이지만 올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원자재가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이라면은 왜인지 아실 거예요. 강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이죠.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현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내린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의도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빌려다가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그런 뭐 지원금,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 너도나도 소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거죠. 강한 경기 부양은 강한 수요를 이처럼 만들어내고요.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버리면 직접적으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멈춰놨던 공장도 다시 돌려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금도 오르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도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기업들은 이제 소비가 살아나나? 이제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필요하겠다.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지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자재들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원자재 생산국들은 당연히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원자재 생산국 입장 봤을 때는 이렇게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굳이 내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이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크게 늘릴 요인이 사라집니다. 공급을 늘리지 않아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급증하는데 원자재를 갖고 있는 원자재 국가들이 수출을 늘리지 않으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은 더 가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재료값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최종 제품의 가격도 오르게 되잖아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투자자들은 돈을 넣고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과거에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 원자재 관련한 투자들이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맞춰서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올 겨울에는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특히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원자재 가격,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것들 가격 다 올라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고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원자재 지금 계속 오른다는데 한동안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원자재를 사야 할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게 한없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리면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수요는 축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로의 쏠림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원자재 지금 한동안 계속 갈 것 같은데 내 돈 다 집어넣어야지 하시면은 크게 될 수가 있다.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보시면 굿즈 같은 경우에 2022년 1월 6일에 막 90
140불 이제 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40불. 3월 달에 불과 한 2개월 만에 140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고요. 또 LNG, 도시가스, 가스라고 보면 되겠죠. 보면은 2020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급등합니다. 급등. 급등. 보이시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가파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원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또 호주산 석탄 가격도 보면은 2022년 3월 달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원자재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야, 이제는 원자재 값이 다 오른다. 원자재 값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인을 하시면 굉장히 큰 위험을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뭐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뭐 변화가 있었냐면은 전기차 시대. 이제 석유를 많이 쓰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 아무래도 뭐 석유 소비량이 좀 줄어들겠죠? 뭐 이런 우려들. 그리고 뭐 소비 위축,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뭐 아무도 이제 원자재를 사지 않는. 왜냐면은 물건을 덜 생산해야 되고 투자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원자재 사지 마라. 원자재 관련된 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원자재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한 측면으로서 물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오원영 부부장님도 이 책에서 이제 하나에 올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시거든요. 그것도 역시 원자재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끌, 올인 이런 것들이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보이고 당연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대로 꼭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경제가 지금 많이 지표들이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뭐 긴축 경제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지금 뭐 유튜브들 보면은 굉장히 뭐 다음 내년 2023년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하나의 투자처에만 꽂히셔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 경계에 대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